지난해 광진구가 경관 개선 목적으로 청담대교 아래에 만든 아트큐브. 그런데 최근 광진구는 이 아트큐브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 전부터 예견됐던 민원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10억 원의 예산이 버려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봄 조성된 아트큐브입니다. 청담대교 및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철창 구조물을 둘러 농구장과 스케이트보드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들인 예산은 모두 10억 원. 하지만 이곳이 조성되자마자 발생한 민원은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요? 그 저거 다 애들 꽁치리는데 거기 가면 한강 가면 얼마나 주고 많은데 여기다 돈들이 써요. 노인네들 이렇게 놓아두냐고. 더불어 운동시설에서 들려오는 굉음으로 인한 피해 역시 주된 민원입니다. 시끄럽죠. 이렇게 타다 보면 막 부방광 소리가 나요. 조용하다가 내리치는 소리가 나니까요. 이 같은 민원은 아트큐브 조성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시설과 채 10m가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택가가 있어 소음 피해가 당연할 것이고 철창 구조물이다 보니 경관 개선 효과는커녕 되려 더 경관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게 경관 개선 사업인 건가? 좀 보시다시피 다 이제 펜스로 돼 있잖아요. 철 요새 도심 한복판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순기능적으로 이걸 좀 활용하고 막 그런다면 뭐 예산 정했던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군은 민원이 계속되자 운동시설에 대해 주말 이용을 금지하고 평일 특정 시간대만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800만 원에 달하는 시설 수리 비용을 사용하는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자 현재는 아트큐브 폐쇄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부터 예견됐던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 사업을 강행한 탓에 자칫 10억 원의 예산이 매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